네. 자, 6만전자 지금 삼성전자 이슈가 지금 타이틀로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네.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내내 깊었던 것 같네요. 오늘뿐 아니라. 그렇죠. 뭐 시장 자체가 뭐 반등도 주고 다시 뭐 하락도 하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만 보시면 그냥 딱 그 7만 원에 붙었죠. 그러니까 뭐 6만 네, 전자라 네. 해도 뭐 6만 9,800원이면 뭐 7만 원이나 그쵸, 마찬가지니까. 네. 그래서 한 달 내내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7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어찌됐든 지금 약간 저점을 좀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900선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계단식 하락. 좀 징후를 보여주고 있죠. 한 5월, 6월 달까지 횡보하다가 크게 한번 8, 9월 달 하락을 했었고 8월 달에 또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또 10월 초에 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한 달 정도 횡보하고 나서 만약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네.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뭐 삼성전자 혹은 뭐 국내 IT 업체들을 좀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뭐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이번 3분기 실적 장세가 우리나라만 좋지 않았었던 것이지 뭐 미국이나 유럽 증시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러한 것이 원동력을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보여줬던 것이고 또 이번에 그 뭐 어제 그저께 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나스닥의 신고가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기술주들이거든요. 근데 기술주들이 네.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 뭐 AMD라든지 뭐 엔비디아든지 혹은 뭐 퀄컴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네. 기업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연관성이 있는 게 또 삼성전자가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 하반기 연말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좀 반등 국면에 또 진입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약간 시간과의 싸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뭐 연말 배당, 뭐 분기 배당 이런 것도 본다라면 충분히 삼성전자는 매력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손절할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네. 물론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대외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신데요. 지금 미증시에서의 IT 쪽을 보면 그 메타버스 NFT와의 연관성에 네.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부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 흐름이 없어요. 차라리 게임이나 이쪽을 보는 상황이죠. 엔터나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와 NFT 아닌가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조금 더 육성하겠다라는 거 하고 또 NFT 관련해 가지고의 뭐 준비 이런 거는 이미 연초부터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것이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를 좀 준비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화상이라든지 뭐 회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측면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좀 주요했다 생각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단기 테마로 좀 묶이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쵸. 약간 무분별한 흐름들. 그러니까 네. 게임주들이 그 NFT 관련의 도입을 뭐 하면서 새로운 어떤 게임에 이어서 새로운 것을 뭐 추구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 흐름 자체가 어떤 비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는 것이 좀 있고 또 메타버스라고 해도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하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시장 자체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은 있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가 서비스라든지 실제 접촉하는 데에는 네. 상당히 시간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단순하게 관련된 산업들 뭐 이런 부분 일부 기업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쫓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현재 6만전자 어떤 이런 이슈에서 관련 테마로 그러면 어떤 섹터를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어쨌든 시장 자체가 살아나려면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주들 뭐 두 개가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드웨어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들하고 자동차를 좀 같이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뭐 전체적인 그 시장 자체가 반도체 부족 혹은 뭐 IT 부품주들의 실적이 조금 약화되는 부분들은 결국엔 다른 부품들이 부족해서 완제품을 못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공장을 다시 4교대로 계속 풀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혹은 차량용 부품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또 최근에 그 이런 하드웨어 기업체들이 좀 반응을 하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 반응을 하는 것은 지금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신흥국에서의 어떤 생산이 재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공급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다라면 다시 반도체 수요는 안정세로 뛸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과거와 다르게 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계속 짧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년이 상당히 중요한 게 그 내년에 적용되는 뭐 컴퓨터라든지 서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제품들은 DDR5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DDR5가 상당히 시장을 이끌 수가 있고 이 DDR5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재편된다라면 반도체 업체들은 또 다시 한번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DDR5 관련해서는 약간 후공정 이 조금 변화를 많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변화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기업들이 또 최근에 보면은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관련 테마로 반도체 IT 부품 장비 쪽 자동차까지 봐주셨는데요. 사실 뭐 그 오늘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도 있지만 반도체에는 또 SK하이닉스를 빼놓고 얘기할 네.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결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도 괜찮았고요. 네.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이제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 거의 여전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은 좀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것이 아주 연속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인 기관 모두 거의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약 한 달 정도 네. 10월 14일부터 이게 좀 시작이 됐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바닥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한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최근의 주가 수준도 주가 지수는 2900포인트를 위협할 정도로 다시 한번 내려왔지만 하이닉스 주가는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 상당히 선방하는 것을 보여줬고 삼성전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못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 시장 관련해서도 폴더블폰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기존의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시장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럼 이 시장이 내년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뭐 다른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가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삼성전자가 뭔가 확실한 믿음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 수준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빨리 OLED 시장 대형 OLED 시장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더 한 단계 레벨업 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대비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지를 결정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련 테마 안에서는 반도체 쪽 섹터를 가장 좀 선호하시는 것으로 좀 느껴지는데 이 안에서도 좀 IT 부품 장비 또 부품단들의 어떤 종목들을 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몇몇 종목들 좀 흐름은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저는 반도체 쪽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 신고가 행진 계속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그 고객사를 좀 다변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를 실적을 견인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ISC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뭐 이번 달 들어서는 이렇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저는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해도 좋다 생각하고 있고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 또 일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들을 본다면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본다라면 비슷한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반등 예상해 보고요. 최근에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게 코리아 서킷입니다. 네. 코리아 서킷가 상당히 어떤 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이어간다라면 저는 약간 이제 숨 고르기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저는 뭐 2만 원 이상으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이 좀 양호하게 보이는 코리아 서킷인데요. 자, 혹시 이 안에서 그럼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네. 네, 오늘 저는 그래서 뭐 반도체면서도 IT 부품 뭐 전체적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LG 이노텍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오늘 이제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 바람에 네네. 조금은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LG 이노텍이 올해 참 주가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참 기대감하고 또 현실하고 이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 영업이익이 1조 원 달성은 올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원래 한 2, 3년 일찍 당겨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에 반면에 또 이게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못 올라갔는데 어찌되었든 애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 고객사가 애플인 것이고 애플 관련해서 신제품 여전히 저는 뭐 판매 잘 될 거라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뭐 견고한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뭐 코리아 서킷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판 소재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고 이것이 내년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5G 시장이 계속해서 급성장한다라면 LG 이노 어떻게 이런 기판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여기엔 적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장 사업 부분 계속 올해 LG 이노텍이 올해 내년까지 견인해야 될 게 전장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약간 성장성이 좀 제한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이게 이제 한 몇 시간 전부터 이제 급격히 이제 올라온 오전에까지만 하더라도 개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시세가 분출된 거라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한 23만 원, 뭐 22만 원 중반, 그러니까 23만에서 22만 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세분만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형성되었던 박스권 상단의 가격대거든요. 네. 저는 이 자리가 돌파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23만에서 22만 사이 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로는 제가 뭐 24만 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그 이상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24만 원 거기가 돌파된다라면 신고가 패턴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고점을 논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네. 있고요. 다만 이제 손절가로는 최근에 어쨌든 한 2주 사이에 지지력을 좀 확보했었던 게 20만 원, 21만 원이었기 때문에 한 20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조금 더 홀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돼서 그랬는지 오늘 지금 6%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 중이고요. 자, 매매 전략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 1구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